연말 지인과의 술자리, 한 잔 술에 더해진 반가움에 못 마시는 술이어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와중에 대리운전 오지 않고요. 택시 또한 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심 제주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제주경찰 수사파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종우입니다. 네. 제주경찰 수사파일. 오늘은 연말이면 빠질 수 없는 음주 단속. 그럼에도 발생하는 음주 사고죠. 네. 음주운전 사고. 네. 야, 사고라는 표현보다는요. 네. 정말 강력 범죄라고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냥 단순 범죄. 또 아닌 강력 범죄. 그럼요. 네. 생각해보세요.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가 났어요. 네. 본인만 다치면은 뭐. 그러면 안 되지만 네. 네. 아, 본인만 불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타인의 행복까지 모조리 앗아갈 수 있다라는 거 강력범죄 아닙니까? 극악무도합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정말. 아, 벌써부터 올라가면 안 되는데. 강범죄네요. 아, 네. 거기에다 원래는 이 코로나19가 이제 좀 그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되면서 네네. 그동안 못 만났던 분들과 또 술자리가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네. 만남의 자리가 많은 만큼 또 술자리가 또 이어지다 보면 그 약간 좀 긴장감이 풀릴 수가 있어요. 살짝 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야,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네, 아주 큰 유혹에 넘어가곤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죠. 오늘의 안심 제주지킴이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다시 뵙네요. 네, 자,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경찰청 교통조사계 강병훈경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한 번의 출연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네. 한결 더 여유로워 보이십니다. 하지만 이 여유 속에서도 이 근무를 하시면서 이 범죄에 대한 네, 문제점들도 잘 파악하고 보완할 점도 잘 파악하고 또 조사 분석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또 특별한 내용이 있죠. 오늘 우리가 네. 음주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뭐 연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매 시마다 하잖아요. 네. 근데 올해 단속률, 음주운전 단속률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작년 한 해의 음주운전 단속 현황인데요. 작년 한 해에는 1,778건 그리고 올해 11월까지 1,552건이 단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뭐 특별 단속 기간인데 11월 말부터 1월 말까지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64건이 단속되었고요. 예, 올해도 어김없이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야, 아니 조금 전 말씀해 주신 그 수치가 대충 계산해 보면은 1,500건, 네. 한 달이면은 150건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되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 월별로 그런 수치라고 우리가 그냥 나눴을 때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경위님이 보셨을 때 아, 이때 이 계절 때 좀 특히 좀 심한 것 같다. 아무래도 겨울 연말 연시 뭐 송년회, 명년회 그때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맘때지. 그럴까요? 야, 봄이면 날 좋아서 한 잔 마시고 여름이면 아이고 바닷가 가서 또 마시고 가을이니까 아이고 단풍 좋네 또 마시고 네. 겨울이니까 연말이니까 또 마시고 그렇죠. 야, 핑계 없는 네. 무덤이 없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일단 소개할 또 그 화면 네. 이 사건이 네.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대체 또 어떤 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아니 근데 저희는 이 영상만 보면 경윤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또 재현의 장면이기 때문에 아니 보면서 막 이게 분통 터져요 저희들도. 화가 나죠. 아, 화납니다 진짜. 네. 네. 이 화를 꾹꾹 네. 눌러 참고 계신 것 같으신데 지금 이를 꽉 깨물고 지금. 네. 네, 네. 야, 그 당시에 얼마나 더 분노하셨을까요? 아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준비된 이 사건 저희들이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제주 노을 좋다. 조방 좋다. 아이 너 왜 일찍 왔나? 시간 약속을 지킨 놈들이 없어 그냥. 이거는 10년이라도 변하지 않는구만 그냥. 연예인이야 연예인. 이야 살아있었네. 살아있지 그러면. 야 왜 이렇게 늦었냐? 아 미안. 차가 막혀가지고. 아,
야, 철민이 왜 안 오냐? 야, 걔는 옛날부터 맨날 늦었어. 너도 맨날 늦었어. 그거는 맞는데. 시간 약속 지키는 건 나밖에 없어, 나밖에. 잠시만. 일단은 뭐 이 미단주 나오면 빨리 우리 한 잔 하고 있자. 에이, 오, 또 제주하면 또 흑돼지 못지않게 이 싱싱한 또 횟감에 또 한잔 해야죠. 맛이 뭐가요? 이게 뭐야? 으아! 짠할까? 한잔하자. 짠! 너무 좋다. 야, 미안. 아, 늦었다. 야, 넌? 뭐 맨날 늦냐? 옛날부터 한 번도 시간을 지킨 적이 없다 너는. 빨리 앉아. 무슨 일이야 이게. 야, 미안 나와. 야, 미숙 근데 너 밑에 차 있던데? 아, 나중에 이병훈이 차를 가지고 왔어요. 아유 괜찮아, 요즘에 새고 센 게 대리운전이다. 맞아. 뭐 걱정이야. 그냥 가서 보고. 나도 오늘 대리 탈 거니까. 아, 대리운전? 네? 대리운전? 네. 대리운전을 부른다는 전제하에 지금 마음 놓고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이때까지는 이따 끝나고 뭐 택시를 부른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뭐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술을 좀 많이 마시면 좀 그 판단 능력이 좀 흐려지지 않습니까? 아 이제 가야지. 진짜 몇 시인데. 야 이때면 우리 2차 가야지. 2차 가자. 2차. 아니, 무슨 2차. 오늘만 날 아니잖아. 대리 두 대면 되지, 두 대. 응. 형석이 나랑 같은 방이니까 내 차로 가. 아, 예, 대리죠. 여기 두 대만 보내주세요. 대리 부르실 분? 아이고. 대리 부르셨어요? 네. 저녁 시간에 대리 운전이 때 맞춰 잘 와서 다행이네. 우리 둘이니까 먼저 가. 민수 너 먼저 가. 나 먼저 간다. 아니 근데 사실 일행이 좀 많고 부른 그 대리 기사님들이 동시에 딱 와주면 제일 좋긴 한데. 야 철민아, 민수도 가는데 우리 대리 오기 전에 한 잔 더 할까? 어? 아, 나 많이 먹었다. 너 먹어라 좀. 야, 내가 따라줄게. 나 혼자 마신다고? 많이 먹어, 엄마. 자, 이제 계속해서 술자리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깊어져요. 네. 12시가 넘어가면 대리운전을 조금 신속하게 잡히진 않죠.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너 많이 취했냐? 아, 나 주량 약해서 적당히 먹었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가자,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엄마이라서 단속도 많고 형 불안해. 아이씨, 너 나 못 믿냐? 뭘 못 믿냐는 거야? 불안한데. 와. 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아. 불안한데. 빨리 가자. 불안합니다. 어허. 본인이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철민 씨한테 차주가 운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천길이겠죠. 가는 게. 아 이런. 제주시 애월랑 인근 도로를 달리던 렌터카가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잠시만요. 이 사고로 차량에 있던 관광객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숙소에서 나와 근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사고가 네.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이 사건을 좀 재연해서 좀 보게 되었고요. 뒷부분은 또 뉴스 장면이 네, 함께 연이어졌습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은 실제 있었던 당연한 사고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사건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난 여름이었죠. 7월 20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새벽 시간 3시 31분쯤에 운전자인 A모 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렌트카 승용차에 일행 6명을 태우고 애월 해안도로를 운전했습니다. 운전해 가다가 약간 좌로 굽은 도로를 제대로 돌지 못하고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면서 돌담을 충격하였고요. 충격 이후에 아까 영상에 보듯이 전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동승했던 B모 씨 등 3명이 사망을 했고요. 운전자 포함 탑승객 전부 중경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네. 아니 왜 대리운전을 안 들고 운전했을까? 운전한 사람 말고 같이 탄 일행들도 방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승자가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운전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운전자가 술을 먹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제 옆에서 운전을 부추긴다거나 그러면은 같은 걸 처벌을 받죠. 네. 야, 같은 예, 음주운전의 교사나 방조 네네. 이렇게 해서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똑같이 처벌됐습니까? 네. 아휴, 이거 모르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야 네가 운전해 라고 하면서 야, 일단 어쨌든 뭐 약간의 무슨 사고가 있더라도 나는 뭐 책임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그 약간 부추기잖아 일명. 네. 아유 해봐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어제도 왔다 갔다 해봤는데 단속 없어 위험하지도 않아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거든요. 또 남자들은 야 너 야 나 못 믿냐? 아까처럼 너 남자잖아 말이야 네. 너 친구야 우리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함께 가자 네. 같이 가자 황천길로 황천길로 네. 지옥행으로 그대로 같이 갔어요 지금 네. 네. 그런 사람을 혹시라도 현장에서 우리가 식당에서 보면 깔끔하게 얘기를 네. 해줘야 되는데요 운전을 하러 뭔가 가는 장면에서는 저희들이 좀 만류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자 궁금한 거는 이 사고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고 내용을 종합했는데 이제 운전자는 면허 수치 취소에 해당되는 음주 수치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 속도도 제한 속도가 50km거든요. 근데 여기서 배 넘는 속도로 진행을 하다가 사고나. 예. 굴러져 있는 도로를 100으로 갔다고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음주운전하고 이제 과속운전 전부 다 확인됐기 때문에 네.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제주에 사실 즐거운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함께 혼자 또는 여러분이 가족들이 또 이렇게 와서 즐기고 안전하게 즐기시다 가셔야 되는데 네. 네, 또 한 잔 술에 못 이겨 또 결국은 일행들과 음주운전에 합류하게 됩니다. 참 정말... 아 이거를 뭐 위로를 할 수 없는 게 술 네. 먹고 운전했는데 관용이 없잖아요. 네. 사람 술을 마시고 그러다가 술이 술을 마시게 되고 네. 결국에는 조금 전처럼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아, 마시는 건 좋은데 자 그렇다면 일단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은 절대 음주운전 운전대를 잡아선 절대 안 되라는 거 안 된다라는 거 다들 알고 있지만 자 안심제주지킴이 입장에서 뭔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예방 대책 뭐가 있을까요? 지난번 멘트에서 나왔지만 음주운전 아웃 표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늘상 되풀이되는 이제 음주운전 사고 또는 음주운전해서 단속되는 경우 어떻게 보면 이제 습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 어떤 정책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운전하신 분들 어떤 자기 경각심을 갖고 이렇게 운전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나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황천길을 함께 갈 수 있다는. 네. 자, 이 본인만 다치면 그만이지만 남의 행복까지 함께 앗아간다라는 거. 네. 네. 이거는 아무리 이런 우리가 얘기를 하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더라도. 언제쯤이면 좀 우리가 이런 얘기를 그만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네. 단속은 늘 시내권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단속은 시외 시내 불문하지는 않습니다. 아, 장소에서. 그렇습니까? 네. 낮에도 한다는 얘기도 좀 들었는데. 낮에도 많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숙취 운전이라는데 네. 전날 저녁 늦게까지 우리 앵커님처럼 새벽까지 술 마시고 다음날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잠깐만. 저 콧물이 날 뻔했어 순간 놀래가지고 이러신 거 아닙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양에 따라 사람 그 저 어떤 그 숙취 능력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보통 간에서 해독을 음주 술 마시고 해독하는 게 보통 네. 7시간 8시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새벽 한 그 예를 들어 12시 자정을 넘어서 마시면 아침에 출근할 때 운전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숙취 운전해서 수치가 나올 수 있어요. 단속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보통 이게 논문이라든가 나오는 데 보면은 보통 7시간, 8시간 이후에 이제 해독이 되니까 그 이후의 문제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는 숙취 운전으로 해서 단속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참 해결되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 네. 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네. 그러다가 또 술이 술을 마십니다. 그러다가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됩니다. 야, 일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게 되면 이 운전대 자체를 잡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안심 제주 지킴이 입장에서 좀 이걸 조금이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네,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예방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지난해 제주도에서 발표한 그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그 제주도민들의 월간 음주율이 55.7%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 이런 연말 연시를 맞아서 이런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제주도민들과 운전자 여러분이 모두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는 술을 권하는 사회가 아니라 건전한 음주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음주운전이 없어졌으면 하겠습니다. 네, 건전한 음주 문화, 이거는 본인의 건강과 타인의, 함께한 분들의 행복까지도 지켜주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이 시간에도 아마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에도 음주운전 단속 예방을 위해서 제주경찰 모든 분들이 애쓰고 있다는 거 저희들도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특별자치도가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제주경찰 수사 파일은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이것만 다시 한번 할까요? 네. 아니, 여기, 아니. 먼저 선청을 해주시죠. 한 다음에 뭐가 없어요. 뭐가 있을 겁니까? 아니, 이거까지 했는데. 아니, 했는데. 아이고. 아. 제가 제일 특별자치도가 안 되는 시대.